국어사전에 나온 푼돈의 정의는 몇 푼 안 되는 적은 돈, 많지 않은 몇 푼의 돈 등입니다. 얼핏 보면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배열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뜯어보면 몇 푼 안 된다거나 많지 않다거나 하는 수식어에서 푼돈을 하찮게 보는 우리 의식의 단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푼돈은 소중함의 상징이 아닌 하찮음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찮은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은 푼돈을 부지런히 아끼고 절약해 부자가 됐고, 부자가 된 뒤에도 푼돈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 부자는 사업을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서너 정거장 거리는 버스를 타지 않고 무조건 걷는다고 합니다. 과거엔 차비를 아끼기 위해 걸었고, 지금은 자가용의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 걷는다고 합니다. 돈을 번 대가로 좋은 자가용이 생겼지만 그런 가운데도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푼돈에 대한 애착은 그에게 좋은 차와 수백억 원의 재산을 선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그의 말입니다. 부자를 만드는 이런 푼돈은 따라서 몇 푼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 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푼돈의 정의는 부자를 만드는 마법의 작은 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푼돈은 사회 통념상 5천원 미만의 돈을 의미합니다. 즉, 합해봐야 율곡 2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5천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뜻합니다. 천원짜리 서너 장이 사회 통념상 가장 큰 액수의 푼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푼돈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의식에 따라 다양합니다. 푼돈을 마법의 작은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100원짜리 동전도 하찮은 푼돈이 아닙니다. 반면 돈을 물쓰듯 탕진하는 사람에겐 만원도 하찮은 푼돈에 불과합니다. 이런 푼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푼돈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푼돈으로 소비하는 대표적인 것이 담배, 커피 등입니다. 버스비나 가까운 거리를 오고 가는 택시비도 역시 푼돈의 범주에 속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호떡이나 붕어빵도 천원의 푼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호식품들입니다. 첫 번째 절약 방식은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담배를 끊어 담배값을 아끼고 테이크아웃 커피점의 카페모카가 아닌 그보다 싼 자동 판매기 커피를 이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택시 대신 버스를 타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님으로써 교통비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방식은 억제를 통한 푼돈 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절제를 통해 푼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딱 한 잔 더 마시고 싶은 욕구를 참아 맥주 500cc의 값 2,000원을 절약한다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호프집에서 마시는 대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면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겹살 구이집에서 막판 포만감을 위해 1인분 더 주문하고 싶은 욕구를 제어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들이 절제를 통한 푼돈 절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주부들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눈물겨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것 역시 절제를 통한 푼돈 절약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푼돈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다른 사람보다 길게 사용함으로써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 3년 신고 다닐 수 있는 10만원짜리 구두를 만원에 수선한 뒤 6년 동안 신고 다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10만원 들여 신발 한 켤레를 더 사야 할 기간을 단돈 만원으로 버텼기 때문에 3년간 9만원을 아낀 셈이 됩니다. 그리고 9만원을 3년간의 날짜 수로 나누면 하루 약 9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는 구두굽을 교체한 낡은 신발을 신으면서 매일 90원씩 절약한 것입니다. 이렇게 있는 물건을 아끼고 아껴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사용한 경우도 푼돈을 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거무사함을 통한 푼돈 절약입니다. 종합해보면 푼돈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불필요한 푼돈 지출을 억제하고 욕구를 절제하고 검소한 소비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푼돈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푼돈은 부자를 만드는 마법의 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싶은 것은 사지 마세요. 단, 꼭 필요한 것만 사세요.